안녕하세요. 여성동화 10월호 독자 여러분, 안철수입니다. 여러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만나뵙게 되는데요. 여러 가지 저에 대한 궁금증이라든지 요즘 또 의료 대란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생각들 잘 소통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저는 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사실 지금 정부가 국가적으로 가장 큰 두 가지 손해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어요. 사실 이게 국가 책임입니다. 뭐냐면 하나는 지금 의료 시스템 붕괴를 그냥 이렇게 진행되게 놔두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응급실이 지금 폐쇄되고 그 다음에 좀 있으면 지방의료원들이 도산되고 그 다음에 내년 초에 여러 의과대학생들이 의과대학 본과 4학년들이 공부를 안 했으니까 아마 의사 고시를 못 봐서 매년 3천 명씩 나오는 의사들이 한 명도 안 나올 겁니다. 전공의들이 말년차들이 전문의 시험을 보게 되는데 그게 2,800명이 안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내년에 인턴 할 사람도 없어지고 공중보건의 할 사람도 없어서 지방에 있는 보건소가 텅텅 비게 되고 그 다음에 또 군대 군의관도 없게 되거든요. 전문가들 말이 이런 상태가 되면 이것만 복구하는데도 보통 4, 5년 걸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 만약에 국가가 그런 선택을 한다면 대학 입시는 그냥 원래 계획대로 진행이 되겠지만 의료 시스템들은 지난 몇십 년간 세계적인 수준으로 쌓아올린 것들이 완전히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는 이런 상황이고요. 또 다른 선택은 이제 돌아오게 만드는 거죠. 학생들하고 전공의들을 돌아오게 만들어서 의료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복구를 하는 겁니다. 대신에 또 큰 손해는 지금 의과대학 늘어난 1,500명 거기에 이제 응시하려고 재수나 반수하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굉장히 똑똑한 학생들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1년 동안 노력했던 그 시간이 완전히 허비되는 겁니다. 사실 국가가 둘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린다면은 국가가 하는 일이 두 가지죠. 국민이 죽고 사는 일과 국민이 먹고 사는 일을 해결하는 게 국가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일인데 죽고 사는 일이 더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 죽고 사는 일에 해당되는 의료 시스템들 우선은 정상화시키고 그 다음에 이 학생들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특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하는 사람 같으면 1지망, 2지망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다시 이런 인공지능이나 원하는 과를 들어갈 수 있게 해준다든지 아니면 또 1년 뒤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준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거로 해결하는 것이 그나마 정말 최선의 선택은 없고 결국은 이제 차선 내지는 차악 최악만은 피하자는 게 제 의견이죠. 지금 정부에서 주장하는 게 2025년은 1,500명 증원 그대로 하고 2026년부터 원점 교체 검토하자 이러는데 그게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올해 1,500명을 뽑으면 교수가 50%가 더 증원이 돼야 돼요. 그리고 시설들도 미리 이렇게 구입을 하고 병원도 필요하면 지어야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다 비가역적인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 그 다음에 갑자기 신입생을 줄인다고 해서 의사를 자르겠습니까? 지금 기구를 팔겠습니까? 병원을 부수겠습니까? 안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결국은 한번 그렇게 투자를 하면은 그거는 계속 가는 게 국가적으로도 낭비 요소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국가가 처음부터 잘못한 것이 처음 1년 정도를 이해관계자들을 다 모아가지고 장기 계획을 세운 다음에 이제 매년 몇 명을 학생을 증원을 하면 몇 명의 교수가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계획을 세워서 장기적으로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던 거죠. 이 모든 게
기존의 의사나 의대 교수 때문에 벌어진 일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자기 앞으로의 그 인생 계획이나 미래 설계를 하는 이 의대생하고 그 다음에 또 전공의가 안 돌아와서 생긴 문제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보면 지난 7개월 동안 의료 시스템이 붕괴되지 않은 이유가 이 전문의들하고 그리고 또 그 의과대학 교수님들이 평소 같으면은 당직 안 서죠. 그런데 집에도 못 가고 일주일에 절반을 당직을 서면서 겨우겨우 버티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분들은 오히려 헌신하고 희생하신 분들이라서 그분들에게 비난을 하시면은 진짜 안 됩니다. 그거는 그분들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분들 지치면 이제 진짜 끝이잖아요. 근데 이제 거의 지쳐가고 있어서 제일 먼저 그 지치는 게 나타나는 게 응급실이죠. 이제 도저히 못 견디고 그냥 저 사표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충청도부터 시작했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충북의대 응급실이라든지 충남의대 응급실이라든지 단국대의대 응급실이라든지 이런 곳이 이제 의사가 없으니까요. 폐쇄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응급 환자들이 이제는 경기 남부로 올라가서 아주대학교 응급실을 가요. 근데 아주대학교 응급실에 제가 알고 있기로 14분 정도의 의사가 있었답니다. 응급 의사가. 근데 그분들도 하다하다 힘들어가지고 절반이 사표를 냈어요. 그러면 이제는 당직을 두 배로 서야 되니까 나머지도 이제는 곧 사표 낸다. 그러면 거기도 문을 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 사람들이 사실은 좀 분노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정부에서 그 직후에 발표를 했어요. 전국의 99%의 응급실은 문을 연다. 근데 저 지역구 의원들이 지역을 제일 잘 알거든요. 그래서 지역구 의원들끼리 모일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응급실 문을 열면 다 열린다. 근데 들어가 보면 의사가 없으니까 응급 환자가 진료를 못 받는데 이게 무슨 응급실이 문을 여는 거냐고. 99%는 문을 안 걸어 잠그고 있으니까 들어갈 수는 있죠. 진료를 못 받아서 그렇지. 이런 말도 했습니다. 원래 그 정치라는 거는 우군을 많이 확보를 해야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 어떤 개혁 과제에 대해서 공감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푸는 방법에 있어서도 공감한 사람들을 늘려가서 그 힘으로 정부는 개혁을 하는 겁니다. 그게 정치입니다. 정치의 본질이 그거죠. 지금 현재 필수 의료 의사가 부족하고 그 다음에 지방 의료가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둘을 해결하는 거를 먼저 했어야 됩니다. 구조적인 개선을 먼저 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왜 필수 의료를 안 가느냐. 그거는 수가가 낮고요. 그 다음에 법적인 책임이 너무 높습니다. 일부러 사람 수술하다가 죽이는 의사는 없는데 잘못하면 이게 형사처벌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명감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고 싶다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수가를 최대한 올려주고 그래서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고 그 다음에 그 법적인 그런 처벌에 대해서도 OECD 국가 정도 수준에 다른 선진국 수준의 처벌 정도 수준으로 그렇게 완화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뭐냐면 그 의료보험 수가라는 것이 제로섬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한 과의 수가를 올리면 다른 과의 수가를 낮춰야 됩니다. 그러면 다른 과에서 찬성을 안 하죠. 그래서 수가가 지금 못 올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방법은 두 가지죠. 하나는 국민들한테 건강보험 료를 더 내라 이렇게 인상을 하든지 아니면 그 따로 세금으로 이 부족한 그 부분들을 채워나가서 수가를 올리는 그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 거고요. 법도 이제 마찬가지로 고쳐야 되는 겁니다. 또 이제 두 번째 문제가 지방의료가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이런 상황인데요. 지금 지방의료원들을 정부가 돈을 써서 지어야 됩니다. 미국만 하더라도 민간의료 시스템인데 지방의료가 30%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 그냥 민간 의료 시스템으로만 맡겨두면 한없이 의료비가 올라요. 근데 저 어느 정도 가격이 통제가 되는 저 공공의료 시스템이 존재하고 있으면 그게 어느 정도 저기 컨트롤이 되거든요. 근데 한국은 우리나라의 공공의료 시스템이 10%밖에 안 돼요. 미국보다도 더 낮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올려야 되고요. 뭐 하나 더또 말씀을 드리자면 의사 과학자를 길러야 돼요. 환자를 진료하는 것이 아니라 병의 원인을 밝히고 백신을 만들고 치료약을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을 하면 그러면 필수 의료 의사들도 더 많아지게 되고 그다음에 지방 의료원을 채울 의사들도 필요하고 그리고 또 의사 과학자들도 필요하니까 너무나도 당연하게 의사 증원이 될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의사들이 제가 그전에도 물어봤지만 반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서 숫자를 가장 마지막에 냈어야 되는 거죠. 사람이 넘쳐나면 모두 다 지방이나 아니면 필수 의료로 가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대 증원을 할 건지 말 건지도 사실은 학부모들이 불안해합니다. 이러다가 또 원점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니까 사실은 교육에서 중요한 게 미래에 대한 그 확실성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교육법에 1년 10개월 전에는 저기 그 TO를 확정하고 그거를 바꾸지 않는다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법을 국가가 어기고 올해 2월 달에 저기 5천 명 뽑겠다고 발표를 했고 그다음에 또 어기고 4,508명인가 뭐 9명인가를 뽑겠다고 이야기를 한거 아니겠습니까? 학부모들한테 대단한 혼란을 초래했죠. 그러니까 지금도 과연 지금 의대를 보내야 되는가? 아니면 보내지 말아야 되는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굉장히 갈등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더 끔찍한 시나리오가 뭐가 있느냐면 지금 저 3,000명입니다. 1,500명을 더 뽑습니다. 그 다음에 또 3,000명이 유급해서 내려옵니다. 그럼 7,500명이거든요. 저 때만 해도 한 8명 정도가 한 조로 해가지고 의사 선생님 옆에서 자세히 살펴보고 이 환자분들 이저 상처 진료하는 것들 저 제대로 실습도 해보고 하면서 이제 의사가 되는 도제식 교육입니다. 그게 중세 때부터 내려온 의대의 전통이거든요. 그러지 않으면 그냥 구경만 해가지고는 자기가 직접 못하죠. 그래서 저 애들한테 물어보니까 애들끼리는 자조적인 표현을 쓰더라고요. 자기들은 지금 저 관관 교육을 받고 있다고. 그러니까 보기만 하면은 이제 실습 시험에서 붙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인원이 두배 이상이 늘어났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1,500명을 증원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자격이 안 돼서 시험에서 의사고시에서 떨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3,000명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무리해서 증원을 시켜놓고 그 사람들이 시험에서 다 떨어지면 도대체 왜 우리가 이런 혼란을 겪고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정부에서 그것까지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 많은 신입생을 뽑은 의과대학이 자격이 없어서 탈락될 가능성도 있죠. 결국은 그 학생들이 시험을 못 치게 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주장을 했던 게 올해 2월 달에 2,000명 뽑는다는 발표를 처음 했죠. 그래서 제가 당장 그 다음날 뭐라고 그랬냐면 그러면 10년 뒤에 서울에만 매년 2,000개의 피부과가 생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게 저 보면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인원만 많이 뽑는다고 부족했던 그런 저 필수 의료나 지방 의료로 가지를 않거든요. 오히려 저기 편하고 돈 많이 벌고 그리고 또 법적인 책임을 안 지어도 되는 그런 쪽으로 많이 몰리게 되니까 결국은
구조적인 문제를 먼저 풀어야 되는데 구조적인 문제를 그대로 두고 사람 숫자만 늘려서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 이제 이런 저 사고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그것도 문제라고 봅니다. 사실 저 그 이렇게 인원들 이렇게 배정할 때 생각해 보면 지금 현재 몇 년 후에 AI 인력이라든지 반도체 설계 인력이 굉장히 많이 모자란다는 건 벌써 언론을 통해서 여러 번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해야 되는 일이 그 TO를 늘리는 일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공지능 쪽에 투입이 되고 그리고 많은 엔지니어들이 반도체 설계에 투입이 되게 그렇게 교육시설들을 오히려 확충해야 되는데 그쪽에 대해서는 어떤 움직임도 없이 그냥 의사 증원만 하게 되니까 도대체 그럼 우리는 앞으로 뭘 먹고 살 것인가? 거기에 대한 고민이 저는 굉장히 부족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통 회사를 다니면 정년이 있는데 의사는 그래도 자기가 체력이 닿는 한 저 개업해서 돈을 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년이 없다는 그것 하나가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근데 사실은 그게 꼭 사실을 부합하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아는 의사들 중에서 거의 한 10%는 신용불량자입니다. 망하기도 해요. 사실 생각해 보세요. 환자가 건강을 회복하는 것을 자기 일처럼 기뻐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동기들 중에 그런 친구들도 있어서 정말 저 친구는 타고난 의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또 반대의 사람도 있습니다. 고등학생 중에서 친구도 별로 없고 혼자서 그냥 책 보고 공부하는 거 좋아하는 학생이 있는데 성적이 좋죠. 그러면 선생님들이 다 그 학생 보고 의대에 가라 그럽니다. 그래서 의대 가서 공부하죠. 그래서 의사 면허 땄죠. 근데 나와서 하는 일은 자영업입니다. 기본적으로 의사는 자영업이에요. 그러면 매일 하는 일이 자기가 태어나서 처음 보는 환자 100명을 진료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평생 하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견디지를 못하죠. 그래서 저 사실 지금은 아니지만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교육부에서 직업 만족도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직업 만족도 꼴찌에서 2등이 의사였습니다. 15년 전에 카이스트 교수를 할 때 그때 사회 문제가 뭐였었냐면 이공계 기피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 학부모님들 모아놓고 이야기했어요. 지금 이공계를 안 가는데 지금이 이공계를 보낼 절호의 기회다. 왜 그러냐면 다들 저 학교 졸업하고 나서 군대 갔다 오고 난 다음에 회사에 취직할 때쯤 되면 앞으로 10년 이후인데 10년 후에는 사회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서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공계 잘 안 갔으니까요. 이공계 깊이 때문에. 그때가 되면은 오히려 지금 똑똑한 사람이 이공계를 가 있게 되면은 오히려 대접을 받고 훨씬 더 잘 살 수 있다. 10년 앞을 내다보라. 아이들의 진로를 택하기 위해서는 지금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가는 게 제일 위험하다. 제가 그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사실 의대도 저는 마찬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10년 후에도 과연 여전히 뭐 좋은 직장이 될 것인가? 그거는 사실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애들 적성을 제대로 찾아가지고 애들이 정말로 그 일을 재밌어하고 잘하고 그리고 이제 남에게 도움이 되고 그러면 이제 자존감들도 다 같이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그런 직업을 찾아주는 게 부모의 역할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제는 우리나라도 선진국이 돼가지고 어떤 분야든 자기가 적성에 맞아서 재밌어 하면서 열심히 하면은 먹고 사는 거는 다 지장이 없는 그런 사회가 됐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 옛날에도 그랬습니다. 옛날에 제가 벤처 기업 할 때 99년에 벤처 붐이 일었죠. 그때 제가
인터뷰를 통해서 이야기한 게 95%의 벤처 기업은 망할 수 있으니까 조심해서 투자하라고 제가 경고를 하면서 제가 평생 먹을 욕을 그때 다 먹은 것 같아요. 근데 그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옳은 일은 그대로 증명이 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의료 대란에 대해서도 지금 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고는 있습니다만 저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결국은 이 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근본적으로 우리나라의 보건 의료 시스템들 망가뜨리지 않을 수 있고 이 정부를 실패하지 않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렇게 믿기 때문에 저 혼자라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실 행동도 많이 했습니다. 알리지는 않았지만 용산의 고위 관계자하고 그다음에 의과대학교 비대위 위원장하고 만나게 해서 서로 합의를 하게 노력도 하고 학생들도 만나서 같이 간담회도 하고 그다음에 전공의들도 만나고 많이 그런 일들을 했는데 결국은 안 풀리는 게 2000이라는 숫자 자체를 최고위 관계자도 바꾸지를 못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대통령께서 직접 국민 앞에서 2000이라고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다가 썼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최종적으로 대통령밖에 안 계시다. 결단해 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걸 교훈으로 삼아서 이 문제를 슬기롭게 대처하고 항상 리뷰를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그 소통에 문제가 생겼는가, 어디서 사실 파악이 정확하지 않게 엉터리로 되었는가, 수학 문제도 푼 거 틀린 거 다시 풀어야 실력이 늘듯이 마치 그 공부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업도 마찬가지고 실패한 것에서 교훈을 얻어서 더 큰 실패를 막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가 정치 시작한 이유가 세 가지였어요. 정말 우리나라가 공정하고 상식적인 나라가 되게 만들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정직한 사람이 손해보지 않고 줄 잘 서 있는 사람들이 새치기 당하는 그런 피해 당하지 않고 땀 흘린 만큼 열매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나라가 공정하고 상식적인 나라 아니에요. 두 번째로는 지금 우리가 이제 먹고 살 수 있는 것이 점점 떨어져 갑니다. 메모리 반도체도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이런 과학기술적인 저는 박사학위는 바이오테크놀로지로 받았고 그 다음에 회사는 IT 테크놀로지 쪽으로 했기 때문에 양쪽 다 잘 알고 있어서 이런 분야는 자신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이렇게 미래 먹거리 만들고 미래 일자리 만드는 일 그걸 하고 싶다. 그게 제가 생각했던 그 두 번째였었고요.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로는 우리가 급속성장하다 보니까 개혁할 분야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연금개혁 같은 경우 이걸 기성세대가 다 쓰고 그 빚을 미래세대가 갚게 만드는 이런 식은 절대로 있을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세대 간의 공정도 맞추는 게 중요한 거죠. 이런 것처럼 지금까지 모순이 쌓아온 게 있으면 이런 것들을 개혁을 해야 되는 거죠. 그중에서 교육개혁도 있고 그 다음에 R&D 개혁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의료개혁도 있고 이걸 올바른 방향으로 그렇게 세 가지를 하고 싶어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노력은 제 노력 닿는 한 최선 다할 겁니다. 여성동화 독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 나름대로 제 진솔한 제 모습들 그리고 생각들 들려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했던 말씀들 그대로 지키기 위해서 더욱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고맙습니다.